진짜로 싸울 줄 몰랐습니다. 리얼리티 미션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격술 미션. 대한민국 국가대표 특수요원을 선발하는 더 솔저스. 드디어 첫 번째 탈락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1, 2화에서 산악구보, 탈출 미션, 장애물 달리기, 수중 매듭법 등으로 엄청난 체력 소모와 피로가 누적된 상황. 그 상황에서 장애물 달리기에서 외주를 오르지 못하고 회자부활전에서 마저 탈락한 4명과 수중 매듭법의 각 조의 꼴등이 격술이라는 미션으로 탈락자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격술 미션은 헤드기어와 마우스피스를 착용한 상태로 글러브를 끼고 복싱 룰로 겨루어 상대를 타격으로 밀어붙여 넘어뜨리면 다운을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아, 근데 이 미션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대원들 모두가 한 다리 걸치면 다들 아는 선후배 전우들로 서로 힘들고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며 정이 들었는데 갑자기 벼랑간 격투기? 이게 정말 잔인하고 힘든 경기였던 것이 격투기 선수들도 본인과 친하게 지내던 상대와 시합을 하게 된다면 시합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마인드셋 준비를 하지만 단 몇 분 전에 친하게 지냈던 전우와 갑자기 주먹질이라니 미션의 강도와 실전성을 떠나 보는 내내 좀 마음이 아픈 미션이었습니다. 또한 급하게 체급을 맞추다 보니 완벽하게 체급을 맞출 수 없었고 격투기에서 체급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소 형평성이 무너질 수도 있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 또 격투기 선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모든 대원들이 열심히 싸워줬지만 격투기 선수 출신의 입장에서 보자면 해병대 수색대 박효섭 대원과 UDT 박성민 대원의 경기에서 다소 선수에 비하면 당연히 부족하지만 박성민 대원이 기량면이나 체급적인 면에서 앞섰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박성민 대원은 주먹을 뻗을 때 다리가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원투 후기 가드에 걸리자 어퍼로 공격하며 몰아쳤는데요. 역시나 경기는 체급적이나 기술적이나 박성민 대원의 승리. 이어진 정보사 김영철 대원과 해병대 수색대 이강호 대원의 대결에서도 역시나 이강호 대원이 체급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초반에 기세나 기술에서 김영철 대원이 조금 더 나은 듯 했으나 두 사람의 움직임을 보면 흥분해서 전진하기 위해 다리를 많이 움직이고 두 다리가 제대로 지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먹에 힘이 실리지 않고 밀리는 상황이 된 듯합니다. 저런 상황이라면 두 다리를 땅에 깊게 박고 낮은 자세에서 휘둘렀다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체급도 체급이지만 저 진흙탕 속에서 싸우게 된다면 눈에 흙이 들어가며 시야를 가리는 것도 있을 것이며 헤드기어가 돌아가서 잘 보이지 않아 자꾸 헤드기어에 손이 가는 모습이 나오며 다들 본인이 가진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진 707 홍국성과 SDT 황성현 대원의 격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홍국성 대원은 복싱을 배운 듯합니다. 다른 출연자와 다르게 주먹을 과도하게 휘두른 것이 없으며 한 손이 나가고 한 손이 들어오는 형태, 그리고 투를 뻗는 자세 또한 그냥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복싱을 좀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다리 또한 지지한 상태였고 무조건 돌격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리를 잡고 주먹을 뻗었고 확실히 체급과 기량 차이가 났기에 홍국성 대원이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진 정보사 고인호 대원과 특전사 박장호 대원의 대결. 박장호 대원이 체급적으로 앞서 있는 상태. 와, 근데 고인호 대원이 정말 엄청난 죽기살기로 잘 싸웠습니다. 두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 위빙으로 피하면서 휘둘렀고 휘청거리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으려 버텼고 오히려 공격 중에 중심을 잃은 박장호 대원이 넘어지게 되어 결국 고인호 대원이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중간에 과도하게 머리를 흔들면서 제가 볼 땐 박치기, 격투기용으로 버팅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반칙이 좀 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떠나 체급적 열세에서 진짜 죽기살기로 싸워 이겨낸 것이 정말 멋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솔저스 3화에서 이렇게 4명의 탈락자가 발생했는데요. 정보사의 김영철, SDT 황성현, 해병대 수색대 박효셉, 특전사 박장호가 최종 탈락하게 됐습니다. 탈락자들을 보는 마음이 사실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저기 나온 4명 모두가 개인적 기량이 딸리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다른 미션 그리고 제대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서 떨어지게 되어 한편으로 마음 아프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떨어진 박장호 대원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겨도 함께한 상대에게 미안하고 내가 지게 된다면 싫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떨어지더라도 다른 대원들을 응원하겠다며 떠나는 모습이 참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락자를 결정하고 미션을 나아가기 위해 팀을 선택하게 되는데
다음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더 솔저스. 그리고 유튜브 채널 뉴띵에서 매주 수요일 무삭 재판을 확인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